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한우 차돌박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한우 차돌박이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차돌박이가 왜 차돌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이 소를 잡게 되면은 차돌박이가 색깔이 아주 하얗습니다. 그래서 차돌처럼 하얗게 빛이 나는데 차돌박이가 너무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차돌처럼 빛이 나는 고기가 앞 가슴 쪽에 이제 박혀 있다 해서 차돌박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돌박이는 우리가 흔히 하얀 부위가 지방층,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, 즉 어떤 지방층이나 기름기가 많은 그런 고기로 생각을 하는데, 어디 식당이나 각종 모임에서 이 차돌박이를 드실 때 혹시나 또 샤브샤브 집에 하는 차돌박이 식당에 가서 하얀 부위 기름이 작은 대로 주세요 라고 혹시 말씀을 하실까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요, 지식이 탈로가 나기 때문입니다. 이 차돌박이에 있는 이 하얀 부위는 기름, 지방층이 절대 아니고 근육질로 이루어진 고기인데, 다만 색깔이 하얗다라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, 차돌박이 샤브샤브 식당이나 어디 모임, 또 어디 뭐 마트 이런 곳에 가서 이 한우 차돌박이를 혹시 이 뭐 드신다거나 구매를 하실 경우에 하얀 부위를 지방층으로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 비계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지식이 탈로가 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흰색은 지방층이 절대 아니고 살코기, 근육질 살코기인데 색깔만 하얗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. 용도에 있어서 이 차돌박이는 구이를 해서 드실 경우에 상당 수준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가서는 차돌박이를 된장찌개에다가 넣어서 끓이면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되는데, 이 고기도 상당히 이 맛이 있기 때문에 된장국에 끓여서 드시면 아주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. 자, 세 번째 가서는 샤브샤브 식당도 많은데 샤브샤브를 집에서 해서 드시는 것도 상당 수준의 미식가들이 즐겨서 드시는 그런 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돌박이 이 하얀 부위는 절대 비계가 아니다. 이것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요. 근육질 고기 한 층, 또 살코기 한 층, 또 이렇게 차돌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블링도 상당히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상당히 고소하고 담백하면서 깊은 맛을 내는 차돌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육절기를 이용해서 아주 예쁘게 잘 절편이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을 샤브샤브, 또 구이, 또 된장찌개 그렇게 하면은 맛있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돌박이는 한우 어떤 부위에서 생산이 되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여기 앞 가슴에 한우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이 부위 있습니다. 이 앞 가슴에 여기에서부터 이 앞다리 사이에 있는 이 부위에서 차돌박이가 생산이 됩니다. 여기에는 이제 소갈비가 이렇게 있는데, 이게 소갈비
이 마구리살하고 가슴살 이게 축 처진 데 이 부위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약 3kg씩이 나오기 때문에 라이트 쪽, 레프트 쪽 이렇게 하면은 약 6kg 정도가 한우 차돌박이로 생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우 차돌박이를 가정에서 드시고 싶으면 제가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디서 저희 매장이 구입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미트박스 이렇게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미트박스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한글로 하십시오. 영어로 하지 마시고 한글로 미트박스 4자를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고기 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차돌박이를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야외에 가실 때나 캠핑을 가신다거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잔치가 있을 경우에 뭐 샤브샤브를 해서 드시는 경우에 미트박스를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차돌박이를 샤브샤브 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차돌박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